가장 본전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거야. 웅이부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식을 기분 좋은 님도 어서 오시고. 아니, 주식을 본전하려고 주식을 하시나? 주식은 투기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거예요. 왜? 노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에 갔는데 주식을 투자를 해서 내가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 될 생각을 해야지 주식을 투기한다. 저는 우리 유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주식 사서, 나중에는 100억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주식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데, 열심히 팔아. 팔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뭘 팔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제목을 먼저 보고, 자, 어떤 거였죠? 투자란 늦는 법이 없다. 투자란 늦는 법이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전문가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투자를 잘못한 건가요? 예, 잘못한 거죠. 장부자님도 썼어요. 아, 투자를, 투기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 목적이 달라요. 주식 시장을 만든 목적은 뭐죠? 여러분을 투자해서 동업자 정신으로 부자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정부가 목적이 투기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런데 투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카지노는 왜 만들었고, 경마장은 왜 만들었죠? 여러분이 즐기라고 만든 거잖아요. 목적이 즐기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돈 벌라고 그런 사람이 깨지는 거고 주식은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투기하려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마이더스님도 어서 오세요.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투기할 것은 투기하고 그 다음에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다 팔아제 낍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관이 나빠서, 또 외국인이 나빠서, 다 망쳐서, 내가 배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가, 지금 증권사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매대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증권사를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전하면 그 사람을 욕해야 될까요? 입장은 똑같습니다.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알면 그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면 되잖아요. 자, 비근한 예로, 우리 친구가 제가 10월 2일날 제가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준 종목이 뭐죠? 10월 2일날 추석 전에 제가 일부러 무방을까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파라다이스죠. 한달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노출을 시켰습니다. 유튜브를 볼까요? 네. 한달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언제 줬을까요? 여길 보면 한달 전인지 아닌지 다 나와요. 1개월 전에 여기 보면 파라다이스가 써 있죠. 그죠? 여기도 있죠. 1개월 전. 동영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파라다이스. 그죠? 그런데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파라다이스를 여러분은 어떻게 수익을 내줬어요? 10월 2일 날 주고요. 유료 회원들은 10월 9일 날 저녁 방송에서 제가 종목을 나갔습니다. 무료 회원은 오히려 유료 회원도 빨리 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우리 유료 회원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전문가님 무료 회원들 먼저 줘버리고 우리는, 아, 근데 10월 10일 날 장이 열렸습니다. 실제 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 무슨 수익이 지금 얼마나 났어요? 첫날 줬는데 떨어졌죠. 에이, 저 전문가 종목 출신 저거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좋지도 않은 종목이야. 이게 무슨 일이 벌었어요, 지금요? 85% 추가 매수했습니다.
우리 의원도 뭐 70몇 프로, 80몇 프로, 어떤 사람 40% 막 올리죠. 그 사람들은 추가 매수한 거잖아요. 가늠종목 추가했으니 수익이 커졌겠죠. 근데 그런 걸 배우질 않고 뭘 하죠? 기관이 나빠서? 자, 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볼까요? 시장을 어떤 일이 벌어진지.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일은 다 이런 것 때문에. 팔고 사고 죽어도 그냥 팔기만 해요. 어떻게 해요? 기관과 외인이 하는 행동을 반대로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대요. 돈이 벌어질까요? 그랬나요? 정말입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가 코스닥 장이 날마다 간다고 제가 이미 한달 전에 뭐예요? 무료방송에서 간서치님도 어서 오세요. 무료방송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간서치님 파라다이스 사셨나요? 또안 샀어요? 자, 누누이 강조해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코스닥 장이 간다. 대형주로 다 도망갔나요? 경동 샀어요? 뻥 날라갔네. 아, 슬쩍슬쩍 보이는 건 어떻게 봤어? 파라다이스 샀으면 지금 80%가 넘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제가 10월 2일 날 드리면서 무료 회원들한테 더 빨리 주면서도 유료 무료 회원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유료 방송에서 유료 회원들한테 미리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같이 보시죠. 어떤 장을 이미 한달 전에 코스닥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태까지는 대형주 장이 갔지만 중소형주 장이 간다. 다 대형주로 도망갔나요? 제가 그랬죠. 대형주가 지금 주춤해지죠. 여러분이 주식을 안 배워서 그래요. 그럼 대형주가 주춤해지는 건 어떻게 알아요? 지수가 뭐예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형주가 간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다 알잖아요, 이거. 중형주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걸다 배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 생각하고서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린다? 자신이 산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본전 찾는 사람들은 부실 종목을 끌어안고 줄줄이 붙들고 있어요. 이제나 본전 올까, 저제나 본전 올까. 좋은 종목 사라 그러면 부실 종목 삽니다. 차트가 좋을 것 같아서 삽니다. 그럼 어떻게요? 박살내버리죠. 최소한 기업이 돈은 버는 기업인지, 아니면 기관과 외인이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걔들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미리 벌써 예측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돈을 한두 푼 집행합니까? 최소한도 기관이나 외인이 집행할 때는 중소형주는 몇백억에서 많게는 큰 종목은 조 단위를 갖다 투자하는데 여러분은 기관과 외인이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흔들고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대로 갖고 놀 때, 여러분은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공매도 쳐서 쇼를 하든 말든 내가 좋은 기업을 동업했다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왜? 주식은 인플레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업하라 그러면 동업 안 하고 오늘도 차트가 갈것 같아요. 급등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샀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관 욕하고 외국인 욕하고 개인 큰손 욕할 건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코스닥이 빠른 장세로 가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잠시 개인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못 버는지를 보겠습니다. 주도주 잡으려니까 주도주 안 잡죠. 주도 잡는 방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유료 방송으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X1에선 처음으로 뭘 하죠? 일주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일주 특강 일정이 예정이 잡힌 게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예, 5일간입니다. 특강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 반, 1시간 반 동안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유료 방송 저녁 강의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녹화된 것도 볼수 있고요. 종목은 똑같이 유료원들과 똑같이 나갑니다. 1강은 투자의 맥을 잡아라.
2강은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의 언어를 읽어라. 그럼 기술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 분석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네 번째, 심리적 분석과 투자 특성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라. 마지막 5강은 추세 매매와 주도주 참는 법, 이렇게 해서 강의가 예정돼서 11월 27일부터, 예, 12월 1일까지 제가, 예. 그럼 유료방송 회원들은 어떤가? 유료회원들은 당연히 뭐,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자금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전문가 생활 처음으로 지금 일주 특강을 하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60강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거든요. 자, 그럼 주도주를 잡는데 개인들이 왜 돈을 잃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거의 코스닥으로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 잘 보시죠. 코스닥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니까 누가 팔든가요? 어제도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유료원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어제 개인이 얼마를 팔았죠? 5,418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은 2,046억.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사는 수준으로 엄청난 주식을 샀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그동안 얼마요? 3,767억. 상상 외로 무진장 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걔는 다 팔고 있어요. 무슨 돈을 볼까요? 하루인가요? 천만에요. 본전 왔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저 본전 오면 주식 털고 나갈 겁니다. 아, 주식을 본전하려고 생각하고 파니까 주식이 안 가는 거죠. 내가 좋은 기업을 본전이 왔으면 더 사야 되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개인들 봐봐요. 2천억, 4천억, 4천억, 5천4백억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벌어요? 아, 전문가님 본전 왔어요. 본전. 왜 행복 플랜이어도 어서 오시고요. 본전 왔습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아, 주식을 본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식을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잖아요. 이자도 못 받고 고생고생해서 돈 잃고 있다가 본전 왔더니 홀라당 팔아버려. 부자 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떻게 이길까요? 주식 투자를. 공부 안 하고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 트레이더 한다고요? 트레이더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물론 이기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다 이기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런 자료들을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수수료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보여드리기가 어렵고 요거는 보여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료원들하고 같이 자 원금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를 예 일주일에 어떻게 해요? 두 번씩 오전 뭐죠? 상관없이요. 내가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주식을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를 했다 그러면 네 번이 되겠죠. 그 수수료와 세금을 합치니까 어떻게 되죠? 자그마치 여러분은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1억이 얼마가 날라가요? 5,400만 원이 날라갑니다. 차, 바보 같은 행동이죠. 5,400만 원이 날라가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데 주식을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데 팔고 사고하다 5,400만 원이 돈을 못 벌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그럼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떼미는 거죠? 종을 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는 누구예요? 증권사를 욕할 건가요?
증권사는 시스템 매매에서 10% 손절, 5% 익절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죠? 그것이 나쁘다고 하기 전에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증권사 직원이면 여러분 자녀도 똑같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욕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갑니다. 어제 그래서 개인들이, 자, 차트를 보니까 어떤 일을 벌렸냐면, 자, 재밌죠? 5분봉을 보겠습니다. 어때? 무슨 일이 벌었어요? 뭐 지진 났다고요? 아, 지진하고 주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전쟁이 나도 저는 뭐라 그러죠? 주식 투자해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안 심을 거냐? 그게 멋진 말이잖아요. 지구가 멸망할지 내일 알지 못해요. 언제나 내일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어머니 보고, 어머니, 우리 저 시골집이니까 집기에다가 밤나무 좀 심자. 야,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그거 밤 따먹으려고 나무를 심냐? 아니, 먹는 거안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 자녀가 먹으면 좀안 되나요? 제 아들인데 제가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나무 심어서 내가 언제 따먹겠냐? 그래서, 아이, 그래도 심어야죠. 그래서 10그루를 심었어요. 한 나무만 죽고 다 살아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십몇 년 동안 밤을 따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밤나무를 그냥 따면 진해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야, 시골집에 그냥 나무에 옛날 전부 다 진해입니다. 밤이 그냥 열리면 그냥 삼태기 들고 나가서 장대를 안에서 두드려 패갖고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삼태기를 다 주워 담아요. 밤이 따로 떨어진 건 죽고. 그럼 어때요? 겨울에 뭐 시골에서 뭐 추우니까 어때요? 항아리에다 담습니다. 작은 항아리에다. 잔뜩 담아놨다, 겨울에. 그걸 꺼내서, 버너에다 주전자 넣고 끓여서 티스푼으로 파먹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실제 있던 일이어서 제가 뭐,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서, 내일 당장 나무를 심고, 뭐예요? 밤나무 심고, 밤을 따먹으려고 덤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주도주로 가는 놈이 누구예요? 주도주로 가는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약바이오가 펑펑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없습니다. 네, 에덴 동산님 어서 오시고요. 제약바이오가 펑펑 날아가는데 나는 없어요. 그럼 유료원들은 어떻게 쓸까요? 없을까요? 무섭지요. 저렇게 갈 수는 없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안 샀어. 파라다이스를 제가 무료 추천해서 10월 2일 날간게 80%가 넘었어. 그런데도 안 샀어.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템플턴이 10월 2일 날 무료 방송에서 줘서 파라다이스 산 사람만 1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난 몰라서 안 샀습니다. 그럼 2번 눌러보시죠. 저거 봐요, 저거. 저분들은 벌써 돈을 벌고 있잖아.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 분명히 배당도 준다고 그러니까 안된 사람 어떻게 해요? 공부하러 오셔야 되잖아요. 수익이 얼마나 커졌죠? 우리 유료 뭐더 사라 더 사. 괜찮으니까 더 사. 자, 그러면 유료 방송에서 준 최근에 배당까지 좋다고 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랐는데 뭔 종목인지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지난 목요일 날 드렸는데요. 방송도 안 들었죠. 어제가 무슨 종목이 나갔죠? 정상이래요. 정상. 정상 한번 볼까요? 정상 떨어지든가요? JLS. 정상 JLS. 어때요? 어우, 꽤 많이 올랐는데. 괜찮아요? 몇 프로 갔어요? 저 모릅니다. 유령선은 벌써 목요일 날이
언제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 여긴가요? 예? 이게 뭐요? 배당받으러 가라. 예, 배당받으러 가라. 잘 가네? 저놈이 왜 이러는 거 저거? 여러분들 무료 방송 중에 이것만 있었나요? 다 해볼까요? 하나만 못 갔네. 또 뭐예요? 한솔 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스요? 그것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제 신고가 냈네? 왜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팔긴 뭘 팔아요? 사라니까 그냥. 그러면 어제 IT 종목들이 무진장 나갔죠. 아, 전문가님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죠. 왜 그래요? 파라다이스가 나가면 어제 뭐 지진 났다고 유료원들은 와서 들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다 파라텍이 나갔니 무슨 그다음에 뭐 코리아 뭐 S이니 뭐 상한가를 나가느니 그런 거 아는 바 없어요. 그다음에 예? 또 뭐요? 동아지질이 뭐 어떻겠다 뭐 그냥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수익숙숙님. 제가 추천해서 들고 있는 종목이거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진하고 무슨 상관이세요? 좋은 종목이다. 들고 가라. 저축했으니까 팔지 말고 가져가라. 없어요. 그 가만 좋은 종목 들고 가라면 뭐, 안 들고 가잖아요. 그죠? IT가 어제 뻥뻥 나갈 거. 가만있어 봐요. 아유, 무슨 일이에요? 저 모릅니다. 아니. 유진이 들고 간다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얘가 뭐,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아니, 주식이 뭐 이렇게 많이 나가서 신고가를 내고 있네? 아, 돈 사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에? 이거 무슨 일이야? 뒤에, 뭐, 저런 게다 있냐? 솔브레인. 아니, 어떻게 했어요? 그럼 안 샀나요? 어이, 또 신고가로 나갔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무료방송에서 끝도 없이 보여준 종목이 또 있죠. 원익? IPS. 끝도 없이 보여줘서 샀냐? 어우, 신고가. 팔았나요? 아니요. 유리원 미쳤나요? 아니요. 동업해서 얼마 났어요, 수익이요? 처음 산 사람 1450원에 샀는데,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얼마예요? 270%가 넘었어. 근데도 안 팔어. 이게 진정한 저축이잖아요. 본전 오면 팔겠다고요? 주식하지 말아야죠. 왜 주식을 해요? 은행에다 적금을 부는 게 낫지. 이것이 진정한 주식에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목을 모르면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수혜주가 적극 가담해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때만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늦는 때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침해로 보유 전략으로 우리는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로 세상하고 투자한 게 누구예요? 그죠? 수익 선생님 제 방에 와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추천한 종목이 뭐죠? 파라다이스 추천하기 전에 뭘 샀었죠? GKL을 샀었잖아요. 얘는 뭐예요? 신고가. 엄마, 정말이네. 또 파라다이스 역시 신고가. 그럼 누가 따라와요? 요놈이 가면 누가 따라오죠? 강원랜드도 따라오죠. 그럼 강원랜드가 뭐 제일 늦게 따라오죠? 이런 게 뭐다? 어팡사이클이요 동반상승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안 배우고 혼자 해보겠다고요? 아니 이놈이 왜 따라오는 거야? 파라다이스가 나가니까. 실적이 부족해서 따라오지. 제약주가 나가니까, 뭐, 셀트리온고 한미약품이 미친 듯이 나가니까 누가 따라와요? 돈도 한 푼도 못번 종목도 뻥뻥 나 따라오는 거예요. 아우, 뭐야, 이거? 이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게 돈을 잘 버나요? 삼성제약이? 아니 이게 뭐 주도주가 한미약품 갈 때 같이 따라갔다가 있죠. 상한가로서 500% 주고 날라간 이렇게 된 거예요. 부실 종목을 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바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은 종목 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 유나이티드제야 뭐요? 한미약품에 갈 때 같이 따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신고가야. 템플턴은 이런 거 종목 사고 몇 년 가지고 가라?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들고 가라. 부자 된다. 정말 부자 됐을까요? 삼성전자보다 돈 더 많이 벌어줄까요? 얼마나 버는지 한번 볼까요? 2009년에, 2008년에 대안이 더 달라가죠, 당연히. 예수 익스스님 돈을 들고 있네. 제가 사라고 그랬잖아요. 좋다. 기업이 너무 좋은 기업들이 있다. 대한약품. 아, 경고받았네. 너무 올라갔다고. 신고가. 아니, 이런 거 사서 그냥 10년 묻어두면 돈이 얼마 됐을까? 에? 큰 나무처럼 믿어야 되는데, 맨 잔챙이 먹다가 돈 한 푼도 못 벌고, 주식시장 떠나려고만 생각하고 있죠. 이 좋은 장에 번전하려고.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모르고, 배운 걸 잘못 배워가지고, 그저 부실 종목 추천받으면 그거 사서 좋다고 들고 갔다가, 대한화원이 30% 손실 났다면 꼭대기에서 산 거잖아요. 지금 문제예요.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침의 보유 전략은 4분기 실적을 투자하고 보유하라. 파라다이스가 4분기에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조정이 없잖아요. 광군제의 강력한 그럼 수혜주는 뭘까요? 네? 이번에 광군제의 가장 강력한, 작년에 광군제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누군지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작년에도 올해는 또 실적이 좋아졌대. 그대로 뻥뻥 날라가 신고가 행진을 해. 뭘까요? 어우 제네젤러님 웬일이야. 야 뉴스를 보내. 예, 락 앤 락 엄마 미쳤구만. 멋지죠. 와 유리원은 사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팔고 사고 뭐래요. 가만히 큰 수익 내서 그냥 들고 가는데. 아 수익이 지금 얼마야. 이런 데서 샀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네 손경재님 오셨어요. 에? 얼마나 좋아요. 71%. 손경재님 파라다에서 수익 얼마 났어요? 10월 2일날 추천해 줬으니까. 저 많이 샀나요? 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락앤락 나간 거 봐. 세상에 벌써 76%가 나갔어. 마이너스 30%? 보이지도 않죠. 팔았나요?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제 방에 들어와요. 전문가님, 내가 파라다이스를요, 사가지고요, 무료방송에서 추천 주고 나가오길래, 사가지고요, 얼른 잘라먹고 또 올라가길래 또 샀어요. 뭘 잘라먹어요? 가만히 있어, 이 큰 부자가 되는데. 그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매일 부실 종목 사갔다가 그냥 손실이 커지니까 죽겠죠. 그죠?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더라. 봐봐요. 신라젠. 우리 유리원이 들고.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아 이제 수익 많이 났으니까 자를까요? 뭘 잘라요? 그러지. 자르지 마요. 시장이 갈 때는 미쳐서 가는 거니까. 제약바이오가 날아가는데 뭘 자르냐. 그랬더니. 아우 전문가님 240%가 넘었어요. 지금 미쳤어요. 옛날 같았으면 전문가님 한마디 했으면 벌써 잘랐어요. 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주도주가 갈 때는 미쳐서 따라가는 거니까 가만히 보유해라. 함부로 고점이라고 자르지 마라. 우와 이격 났다고? 어떤 사람이 이격 났다고 자르라고 문자 왔대. 그래서 뭘 이격이나? 그게 더 날아가 버리는 거야. 큰 수익은 어떻게요? 무서워서 단기만 해야 한다고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지금은 시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단기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맨날 이익 났다고 잘랐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먹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는.
유료원은 이렇게 들고 가니까 240%, 원이 가입해서 270%가 넘게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360몇 프로? 그럼 얘는 어때요? 언제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나요? 사마콘덴서. 팔았나요? 이렇게 저축하면 돈이 안 되나요? 예? 사마콘덴서가 10월달에 추천한 건데요. 지금까지 매도 사인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떨어져도 붙들고 갔어요.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요? 357%가 나 있습니다. 팔았나요? 저 사람들은 미쳤나 봐. 그죠?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 이격 나면 자르고 뭐하고. 그게 무슨 동업자예요? 트레이더지. 그럼 트레이더 전문가한테 가시는 거고요? 그죠? 자기 성격에, 자기의 투자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나는 좋은 종목 직장 다니니까 좋은 기업을 사서 동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 그죠? 나는 성격이 그렇게 오래 못 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트레이더 전문가한테 가시면 되죠. 그죠? 그럼 템플턴의 방식만 무조건 맞고 다른 전문가 말은 방식은 안 맞나?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떻게 해요? 예, 급등주를 좋아한다든지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 정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로 보유하고 싶다면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수성은 얼마를 먹었어요? 400%를 먹고 잘랐어요. 엑스원에 와서 잘랐습니다. 여기서 잘랐습니다. 왜? 더 재밌는 일을 오늘 깜짝 얘기를 또 해줄까 합니다. 여기서 얼마예요?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까지 들고 와서 400%를 먹고 잘랐어요. 미쳤구만. 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 봐. 그죠? 주식은 그래서 어디가 천장이라고 우기지 말자는 거예요. 가는 주식이 이격 났다고 판다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왜 여기서 아까 수성에서 잘랐을까? 또 봅니다. 이게 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갈수 있을까? 지난번에 계좌는 보여드렸습니다. 첫 매수 이후 여기 올라간다고 한번 잘라봤대요. 심심해서. 그랬다 다시 샀습니다. 지금 얼마 갔죠? 주가가 상승하는 한 차트와 재무가 고점을 알려줄 때까지 강력 보유하라. 수익이 얼마예요? 100%가 넘었지. 미쳤구만, 저 사람들은. 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나요? 얘는 뭐예요? 아, 이거 뭐 제약바이오가 날라간다는데 아직 저기까지 날라가. 누구예요? 의료 정밀주까지 날라가. 시장은 기관이 무섭게 코스닥을 사는데 개인들은 무섭다고 번져놨다고 얼른 팔고 도망갑니다. 그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기관이 산다고? 알았어. 나는 거기다 수저를 얹고 갈 때까지 따라가 보자. 야, 니네들 공매도 좀 하지 마. 그냥 들고 가. 자꾸 공매도하면 내가 또 조종하면 내가 두렵잖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빨리 먹으려고 뭐죠? 아이고, 오늘 지금 뭐죠? 사과나물 심었어. 과일나물 심었어. 인내심을 키워서 큰 수익을 키우라고 그랬더니 황금 열매가 열기도 전에 나무를 베버려. 나무를 잘라버려. 그럼 열매가 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땔감으로 쓰는 거야. 참. 무슨 열매가 열어요, 열기는. 좋은 주식을 사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인내하고 갖고 가면 부실 기업 사놓고서 열매 열기를 바라다가 빨리 먹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 공매도는 왜 해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돈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은 올라갈 때도 돈 벌고 떨어뜨려서도 돈 버니까 돈 많은 친구하고 자, 그럼 팔구님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팔구님하고 지금 예,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무협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런데 무제한 배팅입니다. 그러면 팔구님은 어떡할 거예요? 돈이 팔구님은 엄청 많고 저는 돈이 없습니다. 배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맨날 지는 게임이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돈 많은 기관이나 외인들은
자기 돈인가요? 고객 돈이잖아요. 돈도 무진장 많잖아요. 그 돈을 여러 번 갖다가 흔들어 갖고 주식을 팔게 만들어서 자기는 공매도 치면 내려갈 방향으로 공매도 치면 주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또 사서 들고 가면 올라갈 때 돈을 벌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려서 돈 벌고 그러면 그런 걸 무시할 수 있는 투자를 배워야 되잖아요. 기관이 나쁘다? 외인이 나쁘다? 정말이야. 이미 시장은 주어진 시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돈 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갑니다. 제발 이렇게 황금 열매가 열릴 때까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랬더니 빨리 1년 안에 뭘 쇼부 쳐보려고. 아니, 예, 며칠 만에 돈을 왕창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돈을 까먹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느 분이 목요일 날 무료 방송하는데 아니 팔군님은 개미가 왜 공매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본인이 자금 능력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대차거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대주거래. 왜 안 해요? 하면 되죠. 그건 돈 많은 사람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가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주식 투자가 지난번 목요일 날도, 아, 지금 주식이 너무 올랐어. 그래갖고 주식을 다 빼놓고 정책 테마주 만졌다가 2억을 날렸다고 쉬고 있대요. 이 좋은 장에 쉬고 있대. 지난 목요일날 제 방에 들어왔으면 불과 며칠 사이에 돈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투자란 늦는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들고 가느냐 중요하죠. 따라서 두 번째. 그래서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세 가지 금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 첫 번째가 물질적으로 아쉬움이 없이 풍요롭게 생활하라고 황금을 주셨대요. 그죠? 황금. 아, 이게 캘리포니아 황금 때 미쳤었어요. 골드러시. 그래가지고요.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올라니까 말 타고 빨리 간다고 집 정리하고 미쳐서 날아가다가 가다가 중간에 뭐죠? 자녀까지 다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요? 중간에 말이 지쳐서 죽어버렸어. 그래 가족이 다 모여.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차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말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죽는 놈, 사는 놈,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거기서 돈 번 사람은 누구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우성 쳤죠. 그런데 실제 돈 번 사람은 예, 그걸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삼성전자를 돈 벌까요? 청바지가 돈을 벌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돈 벌잖아요.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줄까요?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건강하게 살라고 소금을 주셨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나오죠. 소금이 없던 것 같아요. 발바닥에 쓰레기로 버려야 되잖아요. 소금이 맛이 없다면 뭐예요? 짠맛이 없다면 뭐죠? 아무 쓰레기잖아요. 아무 쓸짝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이라는 금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느끼더라도 지금 느껴야 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요?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서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지금의 의미는 5년 후 나 자신이 후회할 5년 전부터의 첫날이고
10년 후, 땅 치고 후에 아쉬워할 10년 전부터의 첫날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금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줄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정성 투자를 배워서 평생 직업을 만들 기회를 놓치면 시장이 조종하고서 투자한다고요? 예? 평생 직업을 기회를 버려버리고 시장이 조종하면 투자한다? 예, 기다리는 조종 없습니다. 코스닥 장세는 외인이 몇 달 전부터 선침해서 제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해줬고 유료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관은 불과 금융투자가 1개월 전부터 매수했고요. 투시는 불과 일주일 전부터 기다리다. 왜? 환매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세월만 허비하다가 샀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또 10년을 기다리셔야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데 잠만 자고 있어. 아! 주가가 떨어지기 보고 잠만 자고 있죠. 아, 이놈도 자고 있네? 이놈도 자고 있어. 아이, 낮잠이나 자야지. 시장이 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돈 벌 길을 다 알아. 10년 후에 가도 여러분은 또 10년 후에 똑같은 얘기 또 하십니다. 기다려야 돼.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꾸준히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에? 먹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오늘 사고 내일 안 살 겁니까? 좋은 기업을 살았더니 부실 종목 샀어요. 어떻게 해요? 에? 또 갈까요? 아, 이런 거 사면 안 되나 이거? 유나이트 자식에 물려줄 생각으로 빌보드님도 어서 오시고요. 엠벨리님 어서 오세요. 자식에 물려줄 마음으로 가면 난리가 났잖아요. 에? 10년 후에 매수했다면 10년 후에 이 주식을 샀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 됐어요? 자그마치 천만 원이 얼마요? 9,800만 원이 됩니다. 아니야, 880%니까 맞아요? 말도 안 돼. 그래도 나는 오늘도 트레이드 한다고 우길 건가요? 자녀한테 물려줄 책으로 그냥 불고 있으면 엠벨리님 수익이 많이 올라왔겠네요. 코스닥에 미쳐서 가니까. 예? 10월 2일날 추천한 파라다이스는 80%가 넘고. 예?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이래?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지 말아야 된대. 언제 돈 벌 거야? 맨날 트레이더 돈 까먹고 앉아서. 그죠? 다 그런가요? 어휴, 그건 잘 맞는 사람은 잘 거기 가시는 거고요. 자, 나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도저히 트레이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돈이 그냥 저절로 생기잖아요. 유나이티드 막뻥 나가, 삼천당 나가, 무슨 뭐, 환인제약 나가, 무슨, 아, 요즘에 추천한 거, 이거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섭지? 경동제약?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뻥. 뭐,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모릅니다. 에? 아, 여기서 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나가버렸어. 이게 뭐예요? 지금 주도주장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은 때가 아니래. 그러다가 돈 다 놓쳐버리는 거죠. 아이고, 안타까워요. 신고가 행진을 날마다 날마다 날아가는데 신고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미쳤나봐. 아니 얘들와 역사적 고점을 넘지 않나. 미쳤어 전부 다. 에? 이게 얘들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역사적 고점은 수익이 도대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안 하고 뭐만 하죠? 급등 나간다. 이것도 나갔더니 뭐 원익홀딩스 나간다고 그러니까 에? 원익홀딩스 나간다니까 이걸 또 이격 났다고 잘랐나요? 아니 수익을 주는데 왜 잘라? 더 볼까요? 여러분이? 아이 가면서 봐요. 뭐예요?
우리 유리원이 실제 있던 일입니다. 최근에 트레이더 하다가 제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째서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요? 어떤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나왔어. 어우, 사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지금 수익이 얼마인가요? 뭘 하죠? 그냥 주식은 놀면서 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놀면서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올라가니까 장대 양봉 나니까 댕강 자른 거예요. 왜 잘랐냐고 그랬더니, 아이, 또 수익 챙기고, 아니, 가는 놈을 왜 잘러? 더 들고 가야지.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 했더니,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다시 사야 되나요? 수익장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이렇게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잖아. 계좌가 날로 날로 커지는데, 그 커지는 걸 그냥 꼴을 보기 싫어서 댕강 잘라서 빨리 먹어야 된대. 뭘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서 돈 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다 돈 잃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말 안타깝죠. 가만히 들고 와서 지금 얼마나 잘 가고 있어. 그걸 왜 잘라? 얼마나 좋아. 신나지. 야, 잘 간다, 잘 간다. 뭐, 제약바이오가 한 대네. 나도 가야지. 나도. 이게 뭔 일이야?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신나죠. 주식이 미쳤나 봐요. 네, 미쳤나 봐, 진짜. 그죠? 그랬을 때 돈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예? 유나이티드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사랬더니 트레이더 한다고 잘라먹어. 아, 그냥 10년 동안 두면 1,000만 원이 9,800만 원이야. 아니, 1억을 벗으면 9억 8천이야. 미쳤구만.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 자녀한테 안 물려줄 거예요. 아, 그건 본인 생각이시잖아요. 그건 본인이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아니, 1억 담아서 가면 놔뒀으면 안 될까요? 그럼 9억 8천이 됐잖아요. 부자 한꺼번에 돼버렸네. 들고 가지를 못하잖아. 조금만 조정하면 잘라.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들이 지금 어제만 해도 적금을 두 사람이나 깼어. 참 우리 회원들 참 대단하십니다. 변액보험 해약, 어떤 분은 보험 해약, 어떤 분은 저는 진짜 이렇게 되면 여기 참여하시는 보험업계에 있는 분이나 은행에 계신 분들은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주식을 사서 동업을 하면 이렇게 부자 되는데, 예, 제 친구도 똑같습니다. 지점장 같은 쓰니까 은행 가다가 10% 받으려고, 예? 10% 받으려고 그 은행 갖다 넣고서 있죠. 3.5%, 2.7% 이자 많이 준다고. 아, 그래서 그 은행 갔다가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 은행, 그걸 해약해다가 그 은행 주식 샀으면 그거에 수십 배를 주는데.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에다 넣고서 돈 벌기를 갖다가 뭐죠? 감남 밑에서 감기 달려고 똑같아. 많이 하세요. 그랬죠, 제가.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죠? 아유, 진작하랬더니. 진작했으면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 아니, 언제는 안 좋냐, 이거예요. 안 올라갔을 때는 왜 안 좋냐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샀으면 은행보다 수십 배를 주는데. 그 은행 갖다 돈 갖다 놓고 그거 몇 프로 받아 먹으려고 3년, 5년 적금 부고 앉아 있어요. 여기다가 주식에다 적금을 붙으면 지금 얼마 벌어요? 아니, 우리 아들 녀석 친구가, 예, 학사 장교 나와서 2,800만 원을 적금을 붙는데 26만 8천 원 받았대요, 이자. 그것도 군인은 5% 줬어, 신한은행에서. 그런데 여기다 갖다 놓고 1,800만 원을 2년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여기다가 2년을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년 전에 한번 가볼까요? 가면서 이게 뭐요? 휴원스 글로벌에? 아까 제약주 있죠? 제약주. 아까 유나이트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여기다 놓고 2년 전에. 그죠? 얼마? 2016. 아, 여기다 그냥 2016년에 그냥 적금을 1월 2일부터 주식하니까 그냥 적금을 보고 여기다가 1,80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뒀다고 생각해봐요. 18개월. 얼마나 쓸까, 수익이요?
대박 났지. 왜? 근데 뭘 했다고요? 에? 은행에다 저축했다고요? 돈 무진장 벌었네. 참, 26만 8천원. 예? 64%. 아들 녀석이 자기 용돈 갖고 주식 투자한다고. 아빠 뭘 투자할까요? 그래, 원익이 사. 그래서 100만원 갖다가 캐나다 여행 가고 싶다고 100만원을 투자하고 있대. 여기서 사라. 유료원들은 지금 100몇 프로 수익 많이 났어. 그래도 살세? 사겠대요. 알았대요. 사라. 샀어요. 지금 얼마 났어요? 네. 70%가 났어요. 100만원인데 70%가 났어. 그럼 얼마를 본 거예요? 아니 누구는 1800만원인데 26만 8천원 인데 100만원 늘어났는데 70% 벌었어. 겨울에 캐나다에 가서 오로라꼭 사진 한번 찍고 싶다고 카메라까지 사가지고 그리고 있어요. 아 이게 바보 짓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팔고 사고 해요. 그죠? 야 무섭다. 저렇게 들고 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주도주를 잡는 법을 배워야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템플턴 전문가 지금까지 60강의를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반복학습으로. 이번에는 깜짝으로 제가 네, 일주일 특강을 하는 겁니다. 어우 비싸서 못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회비, 아유 한 달 있더니 회비가 나왔습니다. 한 달 있었더니 회비가 나왔대요. 우리 일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특강 순서입니다. 잘 보시고 참조하셔서 아, 나는 꼭 가서 들어보겠다 그러신 분은 자, 주도주 잡는 법을 배워야 시장을 이긴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의 중요성이나 노후 대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데 아직도 시장이 너무 올라왔으니까 가면 안 된대. 기다려야 된대. 그죠? 그죠? 절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전 성격이 급해서 전문가처럼 그렇게 장기로 투자하는 건 못합니다. 그러면 트레이더 전문가한테 가시면 돼요. 그죠? 저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는 주식 샀다 그러면 절대로 안, 뭐죠? 안 팝니다. 그런 사람 뭐예요? 제 방에 오면 딱 맞겠죠. 맞아요? 자, 연봉이나 조금 오르면 회사에서 승진이나 좀 하면 아이들이나 좀 잘하면 할 거예요. 예. 아이들이 수능 끝나면 할 거예요. 참, 나 수능 신경 쓰는 바람에 주식 공부하러 못 갑니다.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그건 아이가 할 일이잖아요. 저는 저도 아이가 하나 있지만 아이한테 뭐 수능이라고 특별히 저거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좋은 직장의 연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임원 연봉이 48억입니다. 3년 전인가요, 제가? 3년 전에 사장의 연봉을 제가 비교해보니까 삼성전자의 사장은 월급이 120억이었습니다. LG전자의 연봉은 12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10배가 차이나. 너는 공부해서 삼성전자 사장이 될래? LG전자 사장이 될래? 아니, 좀... 선생님 그렇게 차이 납니까? 에? 그렇게 차이 납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LG전자의 임원 연봉은 얼마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기 합리화의 표현들을 많이 하죠. 시작. 어우, 주식머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들고 가지요? 아, 근데 무료방송 씩 가끔씩 와야 보너스가 있잖아요. 보너스.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파라다이스를 못 샀지. 그죠? 보너스가 있었는데. 와, 멋지게 나와서 80%가 넘었는데. 그런 걸 그냥 주술 수 있죠. 제 방에서 무료 방송,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아, 전문가님, 난 1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돈을 다 까먹고 98년에 트레이더다가, 그러다가 다 까먹고 세상에, 다 까먹고, 언제? 아, 지난번에 보너스 줬잖아요, 성경진이. 샀어요, 그거? 정상이 어쩌고저쩌고, 정상에 올라가라고, 어떤데? 아니, 예?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돈을 다 먹고, 까먹고, 글로벌도 완전히 대박 났네. 자, 공부를 하면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400만원 들고 전문가 방에 가겠다고, 노래라더니 12월, 12개월 따라다녔는데 397만 원을 벌었대. 자기가 단타 치다가 다 까먹고 깡통 나가지고 템플턴 방에 1년 내내 따라다니, 무료 방송을 따라다니다가 거기서는 제가 전 방송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처음엔 5번씩 했어요. 일주일 내내 무료 방송을 해줬어요. 다 그 다음에 3번 했어요. 그랬다가 X1에 와서는 지금 목요일 하루 합니다. 유료방송은 그래서, 예, 오전 9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2시부터 3시 반, 저녁은 8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어제도 10시 반에 끝났어요. 끊임없이 질문하면 질문이 다 끝날 때까지 안 끝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스케줄은 60강의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게 궁금하시군요. 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보시고, 제 60강의가 이렇게 해서 무한반복을 하고, 종목도 같이 나가면서, 저녁에는 또 종목 분석하고요. 또, 궁금한 점들은 전부 다 질문으로 채팅창에서 다 답변해 드리고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3년 후에 우리가 겪을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어제 지진 났다고 다 팔고 도망갔나요? 북관정권의 핵실험 때문에 도망가나요? 기상이변이라고 자연재해가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도망갈 건가요?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이제 팔고 도망가야 되나요? 아니야, 오늘도 브렉시트가 와서 블랙스완이 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주도주를 모르면 변두리지만 매수하다가 안타깝게도 계좌가 푸르딩딩합니다. 어제 우리 새로운 회원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아쉽게도 한 종목 외에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어제 강의를 듣고, 아, 내가 수익이 안 난 이유를 이제 알겠다. 주도주 가는데 주도주가 한 개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약바이오가 나왔는데 제약바이오 달랑 하나 샀어. 아, 두 종목이었구나. 요거 엄청 잘 나가지. 뭐죠? 동화 약품.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나갔냐? 동화 약품. 그럼 얘만 나갔어요. 템플턴이 원래 3천 당사인데 대웅이 사가지고 또 신고가 행진을 하죠. 대웅 제약. 어, 언제 산 거예요? 아, 여기서 갈 때. 어때 지금? 신고가. 미쳤나 봐. 에?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얘만 샀나요? 녹십자? 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에? 진짜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 녹십자 셀, 팔았나요? 팔긴 왜 팔아? 가는데.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절대로 안 팔지. 녹십자 셀,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미쳤어요, 지금. 템플턴의 식구들이 미쳤지.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오래 있는 거야? 그죠?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무슨 본전으로만 팔고 이제 끝낸다고요? 주식은 그러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식이란, 예, 좋은 기업에다 투자해서 꾸준히 들고 갈 때 내 자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자녀한테 물려주고요. 그죠? 저 전문가님 자녀 계좌 또 만들었습니다. 아이, 멋지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녀에다 좀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아, 그러니까. 아, 돈이, 진짜. 아,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세상에 그건 안 하고 부실 종목 측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에? 아니야, 아직도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아, 본인이 너무 오른 거지. 전문가의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는데 맨날 이러다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어. 진짜일까요? 예, 네, 보자고요. 이게 무슨 종목일까요? 락앤락이 광군제 때문에 엄청나갔죠. 지금 대장은 누구예요? 제약바이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입니다. 보유하지 못했다면 1차 후발주라도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후발주가 누구예요? 녹십자, 대웅제약, 대한약품. 아니, 얘들 미쳤나 봐다. 막 나가지요. 근데 난 없어. 아무것도. 뭐 그러면 얘만 나가나? IT는 얼마나 무서워요? 원익 IPS,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원익 IPS, 솔브레인, 동진세미켐. 아니, 미쳤어, 전부 다. 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무서워서 바닥만 사, 바닥. 에? 바닥만 사요. 여러분이 바닥 샀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뭔 종목이에요? 경동제약 이건 본 거고요. 바닥 샀다가 어떻게 됐나요? 바닥?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위노바 샀다가 깡통. 깡통. 또 노 샀다가 깡통. 예. 현대 상선 샀다가 5대1 감자의 깡통. 또 하나 뭐죠? 하텍 없어졌습니다. 샀다가 깡통. 제 방에 지금 4개월째 계십니다. 사지 말라는 종목은 다 샀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게? 돈 법니까?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상한가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깡통. 최근에 깡통 나는 종목이 뭐죠? IEE. 예, IEE. 부실기업 사지 말아요. 정지, 깡통. 또 깡통으로 갈 종목도 뭐 또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KR 모터스. 예, 깡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상 먹으러 갔다가 지금 뭐예요? 신저가가 317원 됐어. 뿌잉뿌잉님 어서 오세요. 위험한 기업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매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투자가 돼서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여러분이 50%가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올라오니까. 이번에 엄청 올라왔죠. 무섭죠. 떨어졌다. 한순간에 다 올려버리죠. 뭔 종목입니까? 아유. 자, 우리 키움증권 샀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산 때가 어디죠? 2015년입니다. 올라갔어요. 지금 맛있게 수익이 많이 났었죠.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한순간에 올려버리죠. 좋은 종목은 기다리면 와요. 나쁜 종목은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익을 안 준 종목들을 보면 다 부실기업일 가능성이 90%입니다. 좋은 기업은 가만히 있어 파라텍이 뭐 어쩌다고? 에? 안 간다고? 파라텍이? 어, 다 올라왔네. 이게 뭔 일이에요? 매대방님, 저한테 분석해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추천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종목 진단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추천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또 잘못 얘기하게 되면 추천한 전문가한테
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 전문가는 그 나름대로의 그 분석을 해서 추천하시는 거니까. 그죠? 유료 회원이 왔을 때, 유료 방송에 왔을 때는 제가 다 진단을 합니다. 무료 방송에서는 추천하신 전문가한테 진단받은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파라텍에 이렇게 안 가더니 얘가 뭐요? 무슨 뭐, 뭔 일이 났어요? 아무 일도 안 났죠?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동업하고 가는 거예요. 동업하고. 정말 그러네. 멋있죠? 자, 종목을 살 때 처음부터 나에게 이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죠?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기업을 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픔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뭐예요? 확률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기업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여러분을 트레이더로 다 빨리 먹겠다고 이런 종목을 매수한 거잖아요. 상한가 나가니까 빨리 가서 먹겠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아픔을 겪는 거잖아요. 아이 지금 10대 1 감자로 예정돼 있습니다. 17일까지 얘가 해소를 못, 이 신청 기간 동안 해소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됩니다. 정리 매매 기간 넘어갑니다. 17일까지 해소 안 되면. 언제요? 내일까지네요. 10대 1 감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돈 다 뺏어간 거잖아요. 그럼 얘 돈 벌어요? 안 사야 되는데 추천하면 여러분이 사죠. 여러분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 그러죠? 재무 분석 책이 있어요.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한번 읽어보시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네 번째 가기 전에 어떡할까요? 오늘도 셀트리온은 또 나가네요. 어떻게 해요? 노래 한 곡 듣고 네 번째.